흙먼지 나는 이 길은 널 비우고 채우며 인생의 배움길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게 새로운 고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제2의 고향이 생기고 제3의 고향이 생기고 제4의 고향이 생기고 그렇게 또 이렇게 많은 고향들을 만들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지구 전체 자체가 제 고향이 되겠죠. 콕사앗. 이곳 사람들은 여기를 홍끄아 또는 낙가라고 부릅니다. 소금 공장, 염전이란 뜻이죠. 이 불볕 더위에 봄국을 끓이듯 하루 종일 불 곁에 서 있는 아주머니. 그래도 좋다 하십니다. 사바이디, 디디, 으아이, 깜랑했냥. 꺼아? 꺼아? 아. 꺼아, 꺼아, 안내, 안니, 마테사이. 마테보, 딘, 푼, 딘, 푼래. 아. 니, 꺼아? 꺼아. 러멍라오, 베헤라오래, 니야. 찜버. 오, 헌, 헌. 헌, 아이라이. 뱀라이. 캠. 캠, 라이라이. 셉, 뭐라? 셉. 셉. 캠. 캠. 때와 셉. 응, 캠, 라, 셉. 바다도 없는데 소금을 만든다니 참 신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지역에서 젓갈이 유명한 것도 바로 여기서 캔 이 백색의 금덩어리 소금 덕분인가 봅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잠시 밖으로 안내하는데요. 연어 바닷가 마을의 염전 풍경을 이곳 라오스 내륙에서 만나네요. 그 옛날 히말라야 고봉이 솟아오르면서 바다는 육지가 되었고 그때 바닷물이 오랫동안 땅 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소금이 라오스 전역에 공급됩니다. 끝없는 자연의 축복이 머무는 곳. 라오스야말로 진정 행복한 나라입니다. 남넘 주변의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젓갈 담그는 풍경이죠. 우리 방식과 별로 달라 보이진 않는데요. 싱싱한 생선에다 소금과 쌀겨를 잘 버무려주면 그만. 그 맛의 비밀은 바로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곰삭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 네, 신봉 다이고. 다이, 다이. 여름철에는 새우전만으로도 입맛이 돌아온다잖아요. 간보살 깽노마이 가다이유 때만 보셉. 아우바덱스남라만 셉, 만누아. 네.
same lai lai. Same la. Yeah. 젓갈로 맛을 낸 죽순 요리에다 쫀득쫀득 찹쌀밥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거기다 이 쿰쿰하니 곰삭은 젓갈까지. 아, 제 눈이 호강을 하네요. 그럼 이제 저도 라오스 사람이 된 셈이네요. 찹쌀밥을 동그랗게 말아 다양한 젓갈 요리에 찍어 먹기도 하고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라오스의 행복한 식탁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뭔가를 들고 오는데요. 라오하이 만미카우 막걸리 냄새인데. 라오하이 단지 술이라는 뜻인데요. 라오스의 전통 술입니다. 오, 아, 마멍 라오 시 물로 세포. 오, 세프 로이드. 아, 롱 심 벙. 심 벙? 아, 한 벙 라오 심. 심 벙 세포. 심 벙? 예. 세포? 쌤 라이 라이 쌤 라이 라이 쌤 라이 라이 물을 붓고 나서 맛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먹던 막걸리 맛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 저도 원래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 오늘 너무 좋네 기분이. 쌤 라이 풋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 순간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이 밤 라오스의 느른 호수 남늠에서 아쉬운 여정을 갈무리합니다. 빛나는 역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인도차이나의 국경지대 골든 트라이앵글. 그곳의 축제와 만나 꿈 한 자락을 뛰어보냈습니다. 함께 보폭을 맞춰 걸으며 자연이 내어준 원시림의 품에 안겨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강 메콩, 그 늘은 물줄기의 축복 속에서 저를 감동시킨 것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을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그리하여 길은 이제 또 다른 인연과 이어집니다. 벌써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